웰 모빌 캠핑카라고 아시나요? 웰, 말 그대로 웰, 잘 만듭니다. 아, 웰. 뭔가 특색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보다는 내실이 있고 가격이 아주 준수한 편입니다. 아주 저렴하다고 얘기 못 드리겠지만은 프리미엄 옵션들이 대부분이 다 기본으로 장착이 되는 부분이 있고 180A 고출력 알터와 1200A의 이제 인산철 배터리, 그다음에 800W의 태양광 패널, 그리고 IoT까지 다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하부 보강 사항으로는 이제 판 스프링과 그다음에 앞뒤 코일오버 스프링, 그다음에 확장 휠까지 다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달아주시죠? 네, 크루즈 다 기본으로 달아드리고 있어요. 4채널 블랙박스도 네, 다 기본 사양입니다. 이거 하드 타입인 거죠? 네. 캠핑을 직접적으로 하시면서 불편한 것들을 많이 적용을 했다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비상품 라인들이 여기 네. 배터리가 있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배치하셨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저 동부스바 같은 경우에도 네. 저희가 따로 제작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전력을 많이 버틸 수 있게 네. 제가 따로 주문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죠. 이제 아무래도 저쪽에는 이렇게 가벼운 짐을 자주 넣고 빼고 하니까 문이 이렇게 쳐져 있어도 상관없는데 무거운 짐 넣을 때 막 문이 덜렁덜렁거리고 하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문 열어놓고 큰 짐들 넣기 편하더라고요. 아, 그거 깨알이네요. 저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인데요, 이거는? 전축 쪽에 청소통이 있다 보니까 네. 물을 꽉 실으면 차 앞이 많이 처지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브레이크 잡고 하면 차가 앞뒤로 이제 요인 현상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 앞뒤 다 똑같이 보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끌고도 웬만하면 기스가 잘 안 나요. 아, 네네네네. 네. 확실하네요. 모든 가구들이 네. 상부도 그렇고 뒷면 하부도 그렇고 전부가 나무와 나무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방식이에요. 오래 사용해도 아무래도 변형이 가장 적죠. 주행 중 소음은 좀 어떤가요? 유격이 없이 완전 딱 맞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피스로 마지막 고정을 하기 때문에 그 가구들보다는 훨씬 내구성이 강하죠. 아, 네. 디보기로 가게 되면 근데 얘가 또 등받이가 각도 조절이 돼요. 이렇게 완전 플랫하게도 넘길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완전 90도까지 세울 수 있거든요. 아, 등받이가 네. 돼요? 네. 이 전자레인지 폭만큼 그냥 일자로 마감되어 있고 TV가 이만큼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아, 네, 예, 예. 여기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가 불편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TV를 안으로 넣었어요. 그럼 이렇게. 아, 네, 그러네요. 이렇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웰 모빌 캠핑카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다면 어떤 회사인가요? 웰, 말 그대로 웰, 잘 만듭니다. 네. 아, 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신 건가요? 자녀들을 데리고 캠핑을 거의 매주 주말마다 나가곤 합니다. 예, 나가면서 이제 불편한 점들을 최대한 좀 개선을 해서 차량에 최대한 접목을 하고 있는 부분도 또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기대됩니다, 저는. 캠핑을 하셨다라고 네. 하시니까. 네. 자, 베이스 자체는 축 연장이에요? 네, 축 연장 차량입니다. 그 네. 640이겠네요. 네, 6440입니다. 640. 네. 가격이랑 옵션 간단하게 데리고 갈까요? 가격은 8,690에 부가세 포함이고요. 차량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 내역들이 180A 고출력 알터와 1200A의 이제 인산철 배터리, 그 다음에 800W의 태양광 패널, 그리고 IoT까지 다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하부 보강 사항으로는 이제 판 스프링과 그 다음에 앞뒤 코일오버 스프링, 그 다음에 확장 휠까지 다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옵션들이 다 기본? 네, 거의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 옆에 옵션표 나오시죠? 확인해 보시고 제품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앞에부터 한번 볼까요? 네. 여기 휠은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다 포함된 주신다고요. 네. 혹시 뭐 선택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아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아사가 아무래도 이제 한국 GM이나 현재 자동차의 순정 휠 제작사로 이제 가장 안전성이 뛰어나지 않나 해서 아사 휠을 선택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아사에서는 단일 디자인으로만 지금 출시되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이거 좀 선택했으면 좋은데. 네. 아, 리문 시트 되어 있어요. 네, 리문 시트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이죠? 이거는 옵션 사항이긴 한데. 네. 네, 제가 이제 또 캠핑파이 채널 보고 오시면 네. 제가 한 5대 정도 한정으로 해서 아 진짜요? 네, 실내 전체 트리밍이랑 리무진 시트까지 네. 다 제가 서비스로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감사한데 부담드리기 싫은데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거 받아가실 5분 한정이라고 합니다. 상부에 이러한 마감까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네. 팝업 형식인가봐요? 네, 팝업 형식입니다. 이것도 포함인가요 기본에? 팝업 벙커랑 외부 싱크는 따로 옵션으로 빠져 있어요. 아, 네네네네. 네, 필요에 따라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선택 여지를 뒀고요. 네. 네. 그리고 리무진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인조 가죽이 아닌 나파 가죽이고 조수석은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은 통풍과 열선 두 개 다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네. 괜찮은 시트네요. 네. 나파니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가죽 중에서?
업체에서는 제일 좋다 하는데. 아, 그렇죠. 네. 그렇고. 네. 여기 보면은, 이 차량 베이스는. 엘라이트 등급입니다. 엘라이트 등급. 네? 크루즈 달아주시죠? 네, 크루즈 다 기본으로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포채널 블랙박스인 것 같아요? 네, 포채널 블랙박스도 네, 다 기본 사양입니다. 이거 하드 타입인 거죠? 네. 좌우, 깜빡이로 트리거 기능까지 다 되는 네, 거겠죠? 아, 기본 옵션이 괜찮긴 하네요, 그쵸? 네. 이렇게, 여러분, 앞쪽 보여드렸고요. 이쪽이 이제 수납함들일 텐데, 네. 앞쪽에도 수납함이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실내 소파 밑에 있는 공간을 이렇게 저희가 서비스 도어로 제작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쪽을. 자주 이쪽 밖에 사용할 때 쓰시기 좋은 짐들 네. 쓰는 짐들 넣으시면 되겠네요. 외부 싱크에는 그 27인치 스마트 TV와 밖으로 빼서 사용하는 싱크볼이 있어요. 이제 싱크볼. 당연히 냉온수 겸용이고 여기에서 네. 나오는 이제 오수는 바로 오수통으로 들어가게 아, 다 연결되어 있고요. 네. TV는 27인치가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도 이렇게 단자들 나와 있네요. 네, 단자들 다 사용할 수 있게. 이쪽은 외부 수납함이겠어요. 네, 이제 메인 이제 트렁크죠. 아, 좀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는 사이즈보다. 침대를 조금 크게 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침대 사이즈가 보통 13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1350 정도 될 겁니다. 1350? 네. 5cm의 기적이네요, 네, 그러면. 되게 커 보여요, 5cm인데. 이쪽에 렉이나 이런 것도 요청하시면 좀 지원해 주시나요? 네, 원하시면 다 재단해서 맞춰 드릴 수 있어요. 아, 무료로 해 주시나요? 크지만 않으면 무료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뭔가요? 여기는 이제 메인 전기실인데 여기 안에 배터리랑 이런 전기 설비들이 전기 설비 어우 먼저 나왔어요. 전기실이 네. 자 여러분 전기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즘에는 좀 렉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런 배치 자체는 렉 작업이 하기에 좀 애매한 배치긴 하네요, 그렇죠? 배터리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외부에 노출을 시켜놨어요. 네. 네. 저희는 이제 혹시나 겨울철에 영하로 떨어지면 충전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실내로 뒀어요. 아 그렇네요. 네. 이렇게 송풍 라인들이 여기 네. 배터리가 있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배치하셨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저 동 부스바 같은 경우에도 네. 저희가 따로 제작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전력을 많이 버틸 수 있게 네. 제가 따로 주문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깔끔하진 않네요. 죄송합니다. 네, 준수한 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리고 여기 뭐 또 냉장고 전용이라고 있어요? 아, 네. 이거 일부러 냉장고 전용이라고 붙여뒀는데 아무래도 네. 4인 가족 기준 뭐 여름 휴가에 가면 이제 음식물들이 많으니까 네, 외부에 냉장고 두고 쓰시라고 했는데 사실은 냉장고 전용은 아니고 다 써도 됩니다. 근데 이게 냉장고 전용으로 해놓은 이유가 저희 차에 들어가는 모든 이 DC 소케아 올렛은 그 현대모비스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 전류량이 좀 높나요? 전류량은 120W 10A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 일반 시중에 파는 제품을 몇 번 사용해보니까 이 조임이 상태가 조금 헐거워서 네. 냉장고 놓고 주행하니까 이제 시가 소켓이 자꾸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모비스 제품을 제가 써보니까 그런 현상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차에 들어가는 모든 소켓은 이제 모비스에서 나오는 소켓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역시 캠핑은 하시니까 아시네요. 그런 거 빠지는 거 이런 거 그렇죠? 적상계는 이제 IoT로 해서 차량에서 네. 이제 모니터로도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휴대폰으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네. 또 외부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뭐 들어갔다 나왔다 귀찮으니까 네. 트렁크에서 이렇게 아 그래요? 뭐라고 해야 제가 또 네, 여기 적성계도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 특징이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사이즈가 꽤나 큰 편입니다. 한 요 정도 사이즈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20cm 이상 더 큽니다. SOG 들어가 있네요? 네, SOG도 다 기본 사양입니다. 기본 사양. 네. 이쪽은 반대쪽과 다르게 네. 여기 위로 열리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아, 왜 그러셨어요? 이제 아무래도 저쪽에는 이렇게 가벼운 짐을 자주 넣고 빼고 하니까 문이 이렇게 쳐져 있어도 상관없는데 무거운 짐 넣을 때 막 문이 덜렁덜렁거리고 하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문 열어놓고 큰 짐들 넣게 편하라고. 아, 그거 깨알이네요. 저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인데요, 이거는. 역시 실사용자. 자, 넘어가시죠. 네. 자, 이쪽에 벤트들이 쭈루룩 되어 있는데 네. 여기는 뭐 인버터 벤트? 네, 냉장고 벤트고요. 네. 이제 저희 냉장고 벤트랑 인버터 벤트는 온도가 35도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이제 배기를 시작합니다. 아, 센싱 되어 있어요? 네,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멈추고 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네. 자, 하부 쪽에는 여기 마이너스 휠 앞쪽 휠이랑 다 이렇게 네. 적용이 되어 있다 그러셨고요. 네. 하부 보강은 판 스프링이랑 코일오버, 네, 쇼크 쇼버 네.
여기도 있고 앞에도 있다고요? 네, 앞에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에도 하시나 보통? 전축 쪽에 청소통이 있다 보니까 네. 물을 꽉 실으면 차 앞이 많이 처지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브레이크 잡고 하면 차가 앞뒤로 이제 요인 현상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네네. 앞뒤 다 똑같이 봉항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게 네. 조용해 보시니까 차이가 확실히 크신가요? 네, 차이가 제법 많이 나죠. 특히 물 같은 경우에는 꽉 차 있으면 그게 상관없는데 절반 정도 차 있으면 물이 자꾸 출렁출렁하잖아요. 그쵸. 그럼 차와 같이 또 출렁출렁합니다. 네. 차와 물이랑. 그래서 조용해 보니까 좀 불안해서 그냥 아, 이왕 하는 거 앞뒤 나가자 해서 그냥 앞뒤 다 해버렸습니다. 네네. 네. 일부 하시는 데도 보긴 봤는데 네. 또 선택적으로 하시는데 여기는 네, 기본으로 기본. 앞뒤 다 하부 보관까지 그러면 기본에 다 들어가 있는 네, 거네요. 기본에 다 들어가 있어요. 태양광은 800W. 네, 800W. 두 판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자, 그럼 실내 들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썬팅 같은 것도 다 기본으로 해주긴 하는데. 아, 썬팅 해주신다고요? 썬팅 그냥 기본으로 해드려요. 아, 썬팅도 기본. 네. 얘기하셔야죠. 자, 여기 앞쪽에 썬팅. 네. 전면 35%, 측면 15% 하는데 농도는 선택이 가능하고요. 네. 여기 보니까 측면 여기 창들도 블랙 코팅이 되어 있는. 네, 전부 다 블랙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창으로 다 구성을 하셨어요. 이렇게. 네. 여기는 보통 신발장으로 두는데 여기는 수납함이 되어 있네요. 여기 수납함으로 쓰셔도 되고 그냥 신발장으로 네. 쓰셔도 됩니다. 아, 이 네. 뚜껑이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뚜껑이요? 네. 그냥 이렇게 쓱 네. 넣게. 뚜껑을 단 이유가 네. 혹시나 발냄새 날까 봐. 발냄새. 아, 네. 이런데 최대한 뚜껑을 다는 게 네. 제 이 막둥이가 어리거든요. 네. 자꾸 뭘 넣어요 안에다가. 네네네. 네. 뭐 부모님 휴대폰도 넣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소지품이 분실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데는 그냥 다 막아버렸어요. 아, 또 아이의 또 깨알 같은 네. 감성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실내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앞쪽은 U자형 일반적으로 보시던 쇼파 변환 테이블이 있고요. 네. 150L 있고 여기가 좀 컨트롤 패널이 세로로 들어가 있어요. 특이하게. 네. 저희가 전에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가 그냥 이 전자레인지 폭만큼 그냥 일자로 마감이 돼 있었고 TV가 이만큼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아, 예, 예, 예. 네, 근데 다녀보니까 TV가 이만큼 튀어나와 있으니까 여기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가 불편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냉장고 장을 최대한 안쪽으로 이렇게 파서 TV를 안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 네, 그러네요. 이렇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뭐 사소한 거지만은 네. 그쵸. 이런 동선에서 안 걸리게. 그리고 이제. 깨알이네요. 이것도. 이런 공간 또 자면서 휴대폰 충전을 하라고. 네. 자재구리 한 것들. 여기도 뭐 리모컨 넣어도 되고요. 네. 아래도 넣어도 되고요. 여기 혹시 가구나 이런 거 좀 특별한 점이 있으실까요?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부 다 HPM 시트지를 지금 다 사용하고 있고요. 네. 네.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태리 포플러를 지금 다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엣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선은 저희가 지금 다 도장 엣지로 지금 설비를 다 바꾸었고요. 아, 도장 엣지 좀 비싸다던데. 네, 근데 곡선 엣지를 손으로 바르니까 퀄리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도장 엣지로 다 보냈습니다. 곡선이라면은 네, 여기 여기 곡선들 도장 엣지로 씁니다. 여기 도장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네. HPM이라는 게 네. 뭐 좀 더 좋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HPM 필름이 이제 그 내화학성, 내마모성, 그 다음에 친환경 이런 모든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생활 스크래치에 굉장히 강합니다. 아, 스크래치 네. 강한 건가요? 네. 그게 제일 오네요. 내화학성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스크래치 강하다 그러니까 아 네. 이렇게 스크래치 강한 네. 이렇게 긁어도 웬만하면 기스가 잘 안 나요. 아, 네네네네 네. 확실하네요. 안쪽에 한번 보면 모든 가구들이 네. 상부도 그렇고 뒷면 하부도 그렇고 전부 나무와 나무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방식이에요. 오래 사용해도 아무래도 변형이 가장 적죠. 주행 중 소음은 좀 어떤가요? 유격이 없이 완전 탁 맞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피스로 마지막 고정을 하기 때문에 그 가구들보다는 훨씬 내구성이 강하죠. 아, 네. 또 섬세한 공정들 들어가네요. 네. 손구멍들도 이렇게 네. 구멍이 다 있고 좀 가구 다 있는 건가요? 이쪽에도 네, 모든 네, 상부장에 손구멍 아래쪽에도 손구멍이 있나요? 네, 요게, 아래쪽에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손구멍인가요? 네, 이게 손구멍이에요. 네. 양쪽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냉장고는 150L. 네, 대포드 150L 투도어 냉장고를 사용. 대포드네요. 보통 요즘에 저기 어디 거죠? 블루캠프. 네네네네. 대포드로 쓰시는 거예요? 네. 이게 좀 더 가격이 좀 있을 텐데. 네, 대포드가 블루캠프 제품보다는 좀 고가의 제품에 속하죠. 네, 요거 네. 많이 아시는 브랜드죠, 여러분. U자형 테이블이 있고, 여기는 쿠션 형태예요? 네, 여기는 쿠션 형태예요. 아무래도 여기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가족들과 네. 함께. 네. 네. 근데 이제 너무 직벽에 기대어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네. 이쪽 벽면은
빗에서 TV 보라고 좀 편하게 만들었어요. 쿠션 방식으로요. 그럼 중요할 때 디보기로 가게 되는 건가요? 네, 디보기로 가게 되죠. 디보기로 가게 되면 이렇게 제거를 하고 여기 앉아서 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가 또 등받이가 각도 조절이 돼요. 이렇게 완전 플랫하게도 넘길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완전 90도까지 세울 수 있거든요. 아, 등받이가 네. 돼요? 네. 그럼 저 쿠션 넣어서 쓰면 되죠, 뭐. 네, 쿠션 넣어서 사용하셔도 돼요. 네. 네. 그 조금 더 편해지겠네요. 네. 여기에 색상은 좀 변경이 가능한 거죠? 이제 가구 색상 같은 경우 저희가 한 6가지 컬러를 가지고 있고요. 네. 소파 같은 경우에는 한 15가지 컬러가 있을 거예요. 아, 네네. 네, 전부 다 공장에 샘플이 있으니까 오셔서 실제로 만져보시고 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어디서 많이 보던 거긴 해요, 그쵸? 이거 비사. 네, 비사. 네. 또 저희만의 색깔을 입힐 것도 입히고 그렇게 해서 좋은 캠핑카를 자꾸 만들어가는 게 업체들이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클라인 들어가 있는 부분 차별점이긴 하네요. 네. 자, 또 차별점이 또 있는 게 있을까요, 이쪽에서? 제가 쓰다가 좀 한 건데 네. 이거를 소파를 변할 때 이렇게 돌려서 옆에 이렇게 기둥에 걸쳐서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는 공간만큼 비죠. 근데 네. 여기에 누워 있으면 이게 자꾸 이렇게 꺼져요. 꺼지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들었어요. 아, 네. 내렸을 때 이거를 이쪽으로 딱 밀고 여기에 딱 끼우면. 네, 한번 보여주세요. 내려서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아, 딱 들어가네요. 이쪽 네, 모양 이렇게 맞게. 하면 네. 여기 사람이 이렇게 올라서도 절대 처지지가 않으니까. 네. 저기 계속 처져 있으니까 오래 자니까 허리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들이 또 밟고 네. 쑥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네. 틈이 있으면. 여기에 지지대들이 다 있네요. 옆에 이렇게. 네, 옆에 사이드에 지지대들을 다 만들었어요.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쪽은 싱크대. 여기 인덕션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인덕션은 기본이고요. 네. 매립을 원하시면 저희가 매립을 해드리고 매립을 원치 않으시면 그냥 이동형 인덕션으로 대체해서 드립니다. 아, 저는 이동형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동형이 그쵸. 쓰기가 편하죠. 밖에서도 쓸 수 있고 그쵸. 거실에서도 쓸 수 있고 네, 여러분 네. 이동형으로 선택하세요. 그냥 주시는 거니까 네. 이렇게 쓰시고 싱크대는 많이 크진 않네요. 네, 싱크대는 이제 뭐 아, 사이즈 꽤나 준수하네요. 네. 500에 400 사이즈. 아, 500에 400. 네. 깊이가 220. 네, 네, 네. 작진 않습니다. 좀 작아 보였는데, 이러니까. 네. 여기는 이렇게 코브라 수전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코브라 수전을 쓰게 된 것도요. 이렇게 나오는 타입이 있잖아요. 네, 네. 걔들이 이제 밑에 추가 달려 있어서 집어넣으면 이게 호수가 U자로 이렇게 되거든요. 동파대죠. 네, 그 동파대에서 네. 저희가 이걸 계속 쓰고 있었어요. 아, 그것도 네. 캠핑을 또 하시니까 동파 네. 되셨었어요? 동파 된 적은 없는데요. 되신 것 같은데. 주행 중에 이렇게 꼬부치면은 물 떨어뜨리는 거 이런 건 네. 이렇게 잔소 같은 거 이렇게 빠져요. 네, 이것도 다 감안된 디자인인 건가요? 네. 입으로 하신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감안된 디자인은 맞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손잡이도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네. 여기 아 그쵸 많이 보던 거긴 하네 이것도. 네. 이거는 제가 적극 좀 추천해서 넣은 거거든요. 맞아요. 실사용자에서 먼저 했었어요. 이건 아이디어가. 네. 이거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캠핑이 아웃도어 생활이니까 네. 실컷 설거지 이런 거 놔두면 먼지 다 안거든요. 네네. 네. 그 밥 해먹으면 찝찝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다가 다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본으로 다 채택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구나. 이것도 기본이에요? 네, 기본이에요. 이게 이제 건조 기능이 잘 되나요? 이렇게 하면 열이 나오나? 열풍이? 아, 네. 열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살균 램프도 켜집니다. 아, 자외선 램프로? 네, 램프도 같이 켜집니다. 네. 대부분 옵션, 선택 옵션인데 대부분이 네. 기본이네요, 여기는? 네, 기본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렇고 이쪽은 화장실 네. 템포도어로 들어가 있고요. 네. 아, 문이 이쪽으로 열리네요? 네, 이쪽에 아무래도 샤워하기 편하라고 네. 모든 구조물들을 한쪽으로 다 붙여버렸어요. 아, 네. 네. 이쪽으로 붙여, 아, 이쪽에 샤워 공간이니까 더 넓어졌네요, 이쪽이. 네, 이쪽에 세면대가 있으니까 네.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네네네. 요거 조그만하지만은 이렇게 달려있네요. 네. 요게, 900. 1100에 800일 거예요. 아, 1100인가요? 네. 아, 1100이에요? 네, 1100에 800으로 알고 있어요. 아, 1100이구나, 얘가. 네. 그래서 이 공간이 이렇게 많구나. 네. 1100이고 여기에 싱크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손 씻는 정도 여러분 양치하고 양치하는 게 정도로 거예요.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쪽에 저는 이제 안주바 드리려고 했던 게 여기 걸리지 않을까. 저의 아, 매의 눈에 지금 걸려 있거든요. 같이 확인해 보시죠. 약간의 부딪힘은 있는데 뭐 네. 예, 걸린다는 느낌은 아니네요. 여기다가 이제 핸드폰 보다가 정리할 핸드폰 잠깐 올려놓고 정리하고
아, 네, 여러분. 여기도 토출구 나와 있네요, 이렇게. 네, 히터 토출구가 있어요. 바닥 난방 되어 있나요? 네, 바닥 난방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요? 네, 화장실도 되어 있어요. 아, 되어 있어요. 네. 듀얼로 화장실 되어 있어서 뭐 겨울철에 춥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템포가 이쪽으로 달리면서 이쪽 공간을 좀 더 넓게 쓴다라는 아이디어는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이쪽은 이제 후면 침대 쪽이네요. 네. 1990에 1350 정도 나오는 침상입니다. 네. 조금 더 크게 빼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대신 싱크대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네네네. 타사보다 싱크대가 조금 작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네. 가만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네. 또 침대 조금 넓게 해주세요라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 5cm인데 차에서 5cm도 크잖아요. 차에서 5cm 엄청 크죠. 그쵸? 네. 날씬하셔가지고 이게 좀 더 넓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참조하십시오. 발 한번 요렇게. 잠들까봐요. 요렇게 하면은 자면 안 돼. 세 분도 될 것 같아. 근데 날씬하시기 때문에 요거 두 분이면은 조금 더 넓어졌다라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두 면만 개방하셨네요. 네. 여기는 TV 옵션으로 되나요? 아니요, 기본입니다. 아, 여기 들어가 네, 있구나. 삼성 스마트, 그 27인치 스마트 TV가 네. 기본으로 거실과 침실에 기본으로 다 제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외부까지 세 대가 기본이네요? 네. 아, 외부는 이제 옵션 사항이고요. 아, 외부는 옵션이네요. 실내 두 대만 기본 사용으로 있습니다. 키친 자체가 옵션이니까. 네.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네. 모든 이 그 관절들은 이렇게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네. 그리고 뒤쪽에 이거 시간 장치가 있어서 네. 이렇게 락을 걸면 중 중에 이 정도의 미동은 있지만 이게 브레이크 잡을 때마다 네. TV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이거는 제가 한번 TV를 한번 깨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역시 네. 캠핑 하시니까. 네. 이거 네. 찾아보니까 국내에는 없어서. 그러셨어요? 미국 아마존에 샀는데. 많이들 이렇게 뒤로 나오는구나. 네. 그러니까 캠핑을 하셔야 돼. 이렇게 만드시는 분께서. 여기에 별도로 이렇게 온수 매트들, 이렇게 옵션 매트도 기본이겠죠? 메인 침실 하나는 기본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아, 이게 기본. 네. 여기 다 히터랑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네. 자, 여기 본 김에 그러면 냉 난방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난방은 에바스페커 D5 제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듀얼 핀코일을 지금. 아, 듀얼 핀코일이에요? 네. 그러면 앞쪽, 네. 뒤쪽 나눠서. 네. 앞쪽, 뒤쪽 지금 나눠서 사용하고 있어요. 추우셨나봐요. 저는 추위를 안 타는데 제 와이프가 추위를 타고 그러세요? 네. 그 앞쪽에 토출구가 몇 개 정도 나와 있어요? 토출구는 여기 이제 차량 가운데를 담당해주고 있는 토출구가 하나가 있고요. 아, 이거 문제 문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 네. 방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거실에서 테이블로 사용할 때 네. 밑에서 이제 온기가 올라오라고 만들어져 있고 고들장처럼 네. 하나, 두 개 그리고 저 운전석 쪽으로 하나가 네. 도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벙커베드 쪽으로도 하나 도출이 아 그래요? 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벙커베드 쪽 여기로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운전석 쪽도 나와 있다고요? 운전석 쪽은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쏘아주게 앞쪽으로. 되어 있어요. 앞쪽으로. 네. 그러면 앞쪽에 좀 기온차를 좀 줄여줄 수 있겠네요. 네. 겨울에 저기 뺀 이유가 겨울에 캠핑을 가면 네. 여기가 따뜻하잖아요. 네. 그러면 항상 앞쪽에 운전하려고 나가면 유리가 다 얼어 있어가지고 맞죠 맞죠 네, 그거 녹이는데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앞쪽에도 최대한 훈훈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 경험이 더러 있으실 거예요 네. 토출구가 그러면 하나 여기 벙커 둘 네. 셋 넷 네 개 있어요 다섯 네. 여기가 또 메인으로 쏴주는 거 네. 여섯 일곱 그 다음에 트렁크 내부에 쏴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 트렁크 쪽에도 있어요? 네 여덟 개네요? 네 여덟 포인트 네. 바닥 난방은 당연히 될 거고요 바닥 난방은 다 됩니다 화장실까지 바닥 네, 난방 핀코일도 두 개의 핀코일을 각각 제어할 수 있게 했거든요 저는 선을 해야 잘 자는 편인데 네. 저희 와이프는 좀 더워야 잘 자는 편이에요 항상 저는 여기서 자거든요 네. 와이프는 여기서 자고 네. 그러면 한 곳에서 조절하면 다 뜨거워지니까 이걸 반씩 쪼개버렸어요 뒤에는 뒤에대로 조절, 앞에는 앞에대로 조절 아, 잘하셨네요 네. 소파에도 이제 온수매트를 사용할 수 있게 온수매트를 끼울 수 있는 커플러를 다 적용하고 아, 있고요 아 여기 되어 있구나 네. 요거 필요하신 분만 선택하시는 건가요? 네 필요하신 분 선택하시면 돼요 네 그럼 냉방은 여기 루프 에어컨 네 IG-1사의 루프 에어컨이고요 네. 냉방 능력이 3600W입니다 조금 더 크네요 그 냉방 능력이 네 보통 한 2000에서 2500 정도 할 거예요 전기는 좀 더 많이 먹겠어요? 네 풀로 돌아가면 전기는 좀 제법 먹어요 먹는 만큼 나올 거니까 그쵸? 네 그렇죠 이렇게 조금 센 네. 루프 에어컨이라고 합니다 소음 부분은 좀 어때요? 탁월하게 조용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별나게 시끄럽지도 않아요 그냥 네. 평균적인 소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준수한 편이다 네. 보통 요즘에 벽걸이를 많이 하잖아요 네. 벽걸이 안 하고 루프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벽걸이를 채택 그 하려고 하니까 저기다가 넣잖아요 그러면 이 벽에 걸려서 한 이까지만 시원하고 네. 벙커 쪽에는 완전히 덥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루프 에어컨을 선택했어요. 그냥 차의 정 가운데 기점으로 이제 네. 앞뒤로 바람을 보내주니까. 그렇죠. 양쪽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루프 에어컨을 채택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부분 짚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깨알이지만 여러분 여기 올라갈 때 아이들 올라갈 때 네. 손잡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이제 8,690만 원에서 출발을 하고요. 옵션 사항 같은 경우에는 뭐 스카이라이프, 자전거 캐리어, 파워 벙커, 외부 싱크 이렇게 지금 있어요. 어떻게 보이셨나요? 그러니까 실사용적인 부분들을 많이 좀 넣고자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노말한 가운데서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자, 여기 위치는 어디죠? 저희는 경북 경산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제 와촌 IC에서 내리면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이제 경산 지식 산업지구라는 동단 내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단에 여러분 연락처 남겨드렸으니까 여기로 미리 연락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웰모비를 보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 핵심의 말씀 한마디 하고 끝내볼게요. 제가 주말마다 캠핑을 다니다 보니까 고객님들의 좀 피드백도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필드에서 이제 만나시는 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씩 피드백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완성될 때까지가 저희 회사만의 노력이 아닌 이제 고객님들이 니즈가 많이 반영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그런 말씀들 다 달게 받아들일 테니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